플로리다에 그 디즈니 월드라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저런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월트 디즈니가 한 얘기입니다. 그 LA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전에 자기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땅이 있고 여러분들의 상상력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 제가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학교, 연구실, 뭐 지도교수 모든 것들은 공급해 줄수 있으니 학생들의 상상력만 있다면, 뭐를 하고 싶은지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랩을 처음에 꾸릴 때 제가 저 문구를 벽에다가 새겨놨던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은 그 줄기세포를 연구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난치성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치료법이 없는 질환은 이제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신약을 개발하는 게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면 우리가 크게 이제 한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보면 임프루브하고 이노베이션하는 거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어떤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그 줄기세포 연구를 기반으로 요두 가지의 루트를 같이 이용을 하면서 그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휴먼을 연구를 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병원이랑 협업을 해서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로 이를 줄기세포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특정 장기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장기와 가장 유사한 장기 모사체로 배양을 한 다음에 이제 정상과 질환을 구분하여서 어떠한 기작적인 차이나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연구실이라서 가장 인간과 유사한, 가장 인간에 가까운 것을 연구를 할수 있고 이렇게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질환들을 연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연구실에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듯이 이제 인간 질병 아니면 이제 인체 장기나 재생의학 관련해서 굉장히 최신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 분야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이제 연구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툴들도 굉장히 최신 툴이거든요. 실제 뭐 인과나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환자 유래 세포를 이용한다든지 장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연구 툴로 이제 최신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장기 모사체는 올가노이드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서 더 개발이 된 어셈블로이드라는 시스템을 저희 연구실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올가노이드는 안드로이드 같이 뒤에 오이드 전미사가 붙은 거라서 올가노이드, 올간과 유사한 어떠한 스트럭처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을 해서 인간의 장기와 가장 유사한 장기 모사체를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줄기세포로부터 오는 세포들이 한정적일 경우에 저희가 인공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세포들, 예를 들어서 혈관 세포나 아니면 근육 세포를 배양을 해서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세포들이 고대로 구현이 된 장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올가노이드고, 제가 하는 연구도 이러한 다양한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또 최근에는 마우스나 이제 휴먼으로부터 줄기세포로 어떻게 보면 발생학적으로 가장 초기 단계인 얼리 엠브리오를 모델링하는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에 대한 접근을 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대부분이 하는 말이 너가 키우는 이런 줄기세포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해주는 말은 모든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스스로 꾸물꾸물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생명체는 아니고요. 장기 모사체처럼 한 장기를 떼어낸 그 정도의 상태라고 또 보시면 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장기들을 이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방광 유사체를 만들고 척수 유사체 만들고 뇌 유사체를 만들어서 얘네를 이었을 때 뇌에 자극을 주면 방광 어셈블로이드에 이제 근육 세포들이 수축을 해서 정말 방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네들이 생각하는 꾸물꾸물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드는 거라고도 볼수 있겠다 얘기를 하긴 해요.
최신 분야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최신 분야 이제 트렌드를 굉장히 계속 팔로우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들이 뭐 뇌질환이나 암이나 뭐 장기 재생이나 인공장기 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넓은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도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줄기세포를 다루는 실험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실험들이거든요.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부터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발생 단계를 접시 안에서 모사를 하면서 장기를 키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 지식도 많이 요구가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질환들을 이해를 하고 인간끼리의 다양한 차이점을 이제 휴먼 샘플을 통해서 실험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요즘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질환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제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리프로그래밍을 통한 노화 방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람이 노화가 되면서 시작이 되는 암이나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줄기세포로부터 모델링이 가능해요. 어떠한 툴을 이용을 해서 질환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약이 없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인간 질환들에 대해 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교육 철학을 제가 특별히 갖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이제 연구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이 대학원생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생들마다 개성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것들도 달라요. 과학적인 호기심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 뭘 하고 싶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하나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랩에서 그래도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 각각의 학생들의 특성들,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특성들, 개인적인 특성들, 여러 가지의 이런 특성들을 좀 최대한 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연구실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 좀 분위기가 좋은 걸로 유명한데요. 너무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다들 정말 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이 연구실에 들어왔고,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 연구를 할 때 혼자 고군분투하는 연구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연구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진행을 함께 시켜나가는 연구실의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친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고, 이제 교수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많고요. 연구실 외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뭐 다 같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벚꽃을 보러 간다던가 놀이를 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많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연구실을 오는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은 특정한 분야의 전공 지식보다는 본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스스로 어떤 꿈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뭘 해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이제 사회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이제 본인이 선택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연구실이나 아니면 대학원이라는 분야에서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인턴십은 어떻게 보면은 학부생으로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부생 출신으로서 연구 참여를 신청을 해서 인턴십을 하기는 쉽지만, 학부생으로서 갑자기 이제 모르는 회사에 컨택을 하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연구실에 컨택을 해서 이런 연구실이라는 또 사회를 경험해보고 이 사회가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목적이 또 있는지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해보고 들어오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봤을 때 공통적으로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 미래에 대한 자기가 뭘 하고 싶고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생각들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오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대학원을 왜 오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이런 연구가 재밌어서 해보고 싶다. 근데 이거는 대학원이 목적이 됐을 때 하는 얘기예요. 대학원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학원은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운전을 하고 싶으면 면허증을 먼저 따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박사 학위를 딴다는 거는 이 면허증을 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면허증을 따는 목표들이 다 다르고 이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면허증을 취득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운전을 하고 싶으면은 2종 보통 면허를 따지만 중장비를 운전을 하고 싶으면은 중장비 면허를 따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대학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는 연구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가 뭔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커리어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그 커리어를 자기가 디벨롭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대학원에 와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호기심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그 완전 좀 뭐라고 해야 돼? 잠시만요. 교수님이 분수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짠! 짠! 하나, 둘, 셋! 짠! 짠! 자, 하나, 둘, 셋! 짠! 짠! 교수님, 축하! 축하! 아니, 축하! 수고하셨습니다.